자, 2장 제거 떴다. 2장 제거가 떴으면은 압축을 해보자. 되면 좋고, 안 되면 사망. 단검 투척 반불사. 압축할 거면 단검 투척이지. 이거 슈퍼 패스트 맞나? 왜 아닌 거 같지? 잘못 누른. 고개. 아, 여기서 상점 나오면 뒤에 상점에서 지울 돈 없는데. 슈페 180%. 에, 뭐. 네, 무조건 제거죠. 압축된 걸 거면. 근데 제 머리도 깨지는 것입니다. 보스유물 오른쪽 아래 거만 짚고 깨면 1,000원. 아이고, 카즈모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레가블린 못 잡을 것 같은데. 일단 딜카드 다 때려박으면은 라가블린 아이 실수인데. 표창, 계산된 도박. 압축덱은 머리가 깨져도 압축이지. 아, 킬각 아니구나. 아, 맞았구나.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피지컬에 반대. 다리 꺾기 능치 뭐가 좋을까? 다리 꺾기 넣어서 데미지 불려볼까? 표창도 있겠다. 다리 꺾기가 낫겠다. 많이 굴렸던 능치 순환. 표창이 있어서 되게 좋다. 표창은 진짜 정신오네요. 관로 감사합니다. 영업을 하셨다고요? 오해 소지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 취약 들고 가야겠죠. 육각령이니까. 유령 계약 갚네. 일단 최대한 압축해보죠.
압축대 갈 거면 목숨 걸고 압축해야지. 잠 잘 온다고 영업하면 되겠네. 39. MC 스퀘어 메타. 이거 일단 궤도 강화하고 체력 편한. 표창 보고 나서 공포 보셨습니다. 괜찮. 나 안 괜찮. 죽겠는데? 제발. 안 돼. 돼. 예. 육강령 효자색. 육접색. 소주. 룬피 걔도 이렇게 돌릴까? 압축대기면 다 걸러줘. 원하는 카드 안 주면 머리 깨지는 겨. 옆불 많으니까 일로 갑시다. 목숨도 거르는 게 압축대기죠. 아이 미친. 야 다리 꺾임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에반데 대단원 없는 대단원 덱.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다리 꺾기가 너무 안 좋게 잡히는데. 됐어. 제거만 잘 되면 떡상한다. 아이고 표창에 부채까지. 걔도 하나 더 살까? 어떡하지? 커신 포션 하나 살까? 걔도 하나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걔도가 아니라.
걔도 사면 근데 돈을 쓴다는 게. 근데 돈 써도 이거 가방, 아니, 가면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쓰자. 아, 일반데. 일단은 궤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반사신경 두개다 강화하면 되겠다. 이거 궤도 두개 쓰면 빡치는 게, 궤도 두개 계속 같이 잡혀서 개 짜증나는데 진짜. 아직 더 집어야 돼. 이거 반사신경 강화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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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각이 나온다. 각 나온다, 각 나온다, 각 나온다. 오랜 지병이었던 순환병이 또. 표리검. 주작겜. 야, 미친. 쟤는 좀. 야야야야야. 야! 아니, 선택받은 자 에반데. 진짜 개바, 사베바. 가고 과제 좋았어. 잘생 나이스. 됐다. 각이다. 마무리. 마무리 필요 없겠지. 곱창 하나 넣을까? 곱창이나 마무리 중에 하나 넣을까? 곱창이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 달팽이? 내장에 쳐있으면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딜은 안 모자랄 텐데. 마무리는 전략가 없어서 안 돼요. 아니면 전략가 기다리던가. 결국에 달팽이, 달팽이만 이 덱의 적이잖아. 순환하려면은. 필요 없겠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덱 씌우는 게 중요하지. 전략가 없어서 코스트 있는 애는 좀 넣기 그럴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궤도 두 장이 밑에 짱 박혀 있으면은 덱이 안 돌아가는데. 덱을 줄여주는 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요. 첫 턴 킬 할 수 있을까? 고개가 필요가 없네. 결국 궤도가 잡히면 돌리고 안 잡히면 못 돌림. 명치만 달려도 될 것 같은데. 힘민첩 올라간다. 근데 이거 진짜 저거 있어야겠다. 두턴킬 전략가 없으면 되겠다. 대단원. 대단원 맞추기 힘들텐데. 핸드 터져서 못 맞출 텐데. 아니 절대 못 맞춰요 지금. 전략가 없으면 아예 싸그리 다 지워서 10장까지 줄이면은 되는데. 근데 계단 제다돈 없이 가는 것도 좀 힘들긴 하겠지. 달팽이 생각하면 걸러본다. 전략가 찾자. 셋! 집중 넣을까? 집중이 좋을까? 예비가 좋을까? 귀채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카드 좀 지우고 넣죠. 저기 길 여기 제거 두 개. 아이고 주성사님, 아이고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20개월. 벌써 20개월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다닥. 아 이제 집중 나왔으니까 돌아갈 것 같은데. 돌아간다. 근데 확실히 집중보다는 전략가가 훨씬 안정적인데.
이래서 제가 집중을 낮게 평가합니다. 조건이 다 맞아도 고개 전략가만큼의 안정성이 안 나와. 이거 이대로 가면은, 아 그래, 달팽이 스택 오르는 것도 있고. 집중 쓰면은 전략가 미만 잡인 것은 전략가랑 집중은 비슷한 덱에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성능 차이가 심한지. 집중 쓸 바야 예비 쓴다. 구려. 집중 구려. 졸라 구려. 쓸모없어. 쓰레기야. 고개. 약간 집중 넣은 거 후회되는데. 넣지 말걸. 예비 넣을걸. 킹 같죠. 아니 대단원이 세일을 하자 너. 제비는 사야죠. 대단원 살까? 대단원 샀다가 다음 상점에 전략가 나온 거 못 사면 어떡하지? 아 근데 지금도 무한덱 안 되는데 저거 넣기 너무 그런데. 키운다고 했잖아. 아니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한 적 없거든요. 키운다고 한 적 없어요. 안 키워 안 키워. 아 그런 거 안 키워요. 펜타그래프. 지금 덱이 확실히 달팽이랑 심장한테 쪽도 못 쓰겠네. 아이 집중 구대기 왜 넣지? 아 집중 빼고 싶어. 아 집중 지울까? 아이 지울 정도는 아닌데. 아 예비 넣을 걸. 일단 달팽이 말고는 다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스테로이드. 달팽이 일반데 이거. 어서 세상하십니다. 저거 부르기 나오면은 집어두고.
대단원 없는 순환대기라고. 쉬익쉬익 내가 혼내줘야겠구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쉬익쉬익 빨리 가서 혼내줘야지. 후다닥 후다닥. 프레스 넣었어. 답은 프레스다. 탈핑이 색. 대단원보다 세지 않을까? 전문성 에바지? 고개만 있으면 돼. 고개 받아줘. 집중 강화. 근데 뭐 집중 강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어서. 프레스가 급하지. 지금도 패 터지게 들어오려는데 굳이 집중 강화를 한다? 어서오세요. 어우 프레스에 들센거다. 겁나 세다. 약간 넣어야 되나? 넣어야겠죠? 근데 이거 넣으면 이만큼 그만큼 말릴 확률은 늘어나긴 하는데. 집중삭제? 지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걸 맞네. 네, 전략가가 들어간 만큼 말릴 확률은 늘어났어. 결국에 순환되기 됐다는 거는 한번 돌아가면은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무언인데, 처음 한 바퀴 잡히기 전까지는, 아쉽. 좀 안일하게 돌렸나? 잘 가고. 룬핀데 천천히 잡을게요. 프레츠 있으니까 잡겠지. 달팽이로
달팽이색 귀신같이 등장하네. 프레츠 하나 더 구하. 겁나 세네. 오르르르. 핑하 핑바. 강을 것도 없는데 집중이나 강화할까? 아드 빠따. 아드 필요 없겠지. 안 말리게 세거나 좀 합시다. 아니, 크레치에 집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잠깐만, 내가 미안해. 어리석은 나. 어리석은 나. 너무나 어리석었던 달팽이. 그냥 미친척하고 머리가 깨져도 제거만 돌리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 요런 덱이 나옵니다. 괜히 오랜 지병이 생기는 게 아니야. 스택 써야 될 카드 없지. 가방 너무 좋다. 갓방 룬피 괜전. 비격하게 나온다. 어서오세요. 됐다. 이제 미첩작하고
무한으로 즐기는. 심장갈비. 굳이 저기서 돌려서 사턴키라는 것도 재밌겠지만 귀찮으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살가, 유령아 살가. 유령은 자유해요. 스테로이드도 자유해요. 이제 로이더 아니. 심장 허접색 거지네. 와 거지. 그지 사일런트 영웅삼 완넘. 아우 겁나 세네. 근데 이거 표리검시 되어서 뭘 해도 되긴 됐겠다. 그지 완벽한 거지.